안녕하세요.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.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.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. 오늘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다양한 계측장치, 스코프들을 보는 방법입니다. 스코프를 꼭 볼 줄 아셔야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우리한테 맹신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, 화면이고요. 두 번째는 눈입니다. 눈동자로 들어가시오.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정확한가요? 캘리브레이션이 돼서 나온 모니터라면 조금 더 정확하실 수도 있지만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그 레퍼런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가격들이 상당히 무시무시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버틸 수가 없다. 이게 좋은 모니터는 색 보정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데 이제 색 보정을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 이런 모니터들을 바로 가지고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죠. 자,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눈은 더 심합니다. 이게 적응력이 너무 좋아요. 이게 특정 색상 조명 아래 있어도 우리는 곧 적응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좋았어. 자, 우리는 이제 색온도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토마토는 빨갛고 파프리카는 노랗고 양파는 하얗다고 인식을 합니다. 이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적응력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영상 색 보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색을 본데 되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컨디션이 늘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좋은 날에는 괜찮은데 몸이 좀 안 좋은 날에는 이제 예민한 정도 같은 게 떨어질 수가 있죠. 뭐요?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계측장치들을 볼 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. 이게 작업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화면을 분석할 때도 이런 스코프가 되게 유용합니다. 이게 화면 분석 능력이 없이는 색 보정을 제대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많거든요.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면서 뭐 막연하게 차가운데 따뜻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제 개조들이 어두운 부분에 더 많이 뭉쳐있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들은 좀 더 차갑게 표현이 되어 있고 밝은 부분들은 좀 따뜻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채도가 도드라지는 부분이 이런 오렌지랑 사이언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도드라지니까 주인공은 강아지인데 이 부분들을 조금 죽여준다든지 채도를 좀 낮춰줄 수 있겠죠? 혹은 이제 뭐 파워 윈도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나머지들을 더 약간 낮춰주고 강아지가 부각되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이제 스코프 등을 보면서 화면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이런 작업들이 더 가능해지는 거죠. 지금 방금 보여드린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쭉 나갈 거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